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 루틴을 하나 바꿔주고 스윙할 때 신경을 쓰는 걸 바꿔주시면 보통 슬라이스 안 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드라이버만 잡으면 그리고 필드에만 나가면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티박스에서 슬라이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이 슬라이스라는 것은 우측으로 휘어지는 커브볼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슬라이스는 왜 나는 걸까요? 내가 본 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밍을 하고 몸의 정렬을 맞춰서 얼라이먼트를 잘 맞췄어요.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채가 지나가는 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팩트 순간에 헤드 페이스가 어떻게 맞았는지입니다. 그리고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거 하나 더. 세 번째는 바로 타점입니다. 일단 슬라이스라는 것은 우측 커브볼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공을 치기 직전에 들어온 길과 임팩트 이후의 길, 이 길을 연결하는 방향보다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은 슬라이스가 납니다. 또 이 타점 부분에서는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한마디로 열려 맞거나 안쪽에 맞아서 내가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 슬라이스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골프채는 지금 보면 샤프트에다가 헤드가 달렸잖아요. 근데 이 앞쪽 토우라고 하죠. 이 토우 쪽은 굉장히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날을 중심으로 이 채를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이 끝에가 가벼우면 이렇게 혼자 닫혀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돌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샤라락 하고 와서 닫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손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버리면 여기가 가볍다 보니까 확 하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볼 것 없이 저거는 죽는, 사망하는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손이 먼저 지나가서 안쪽에 맞으면 안 되겠구나. 손은 뒤에서 맞아야 채가 닫히면서 지나가겠구나. 우린 이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타점이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무게중심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깥쪽에 맞으면 약간 왼쪽으로 휘어지는 왼쪽 커브볼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아, 안쪽에 맞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손이 튀어나가면 안 되는구나. 임팩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임팩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돌면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돌면서 손이 안 튀어나가는 자세를 만들면 우리는 슬라이스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로 일단 가볼게요. 어드레스를 갔을 때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티박스에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똑바로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공에 집중해서 어드레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요, 올라간 길보다 손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유발합니다. 손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무게중심 또한 공의 뒤에 있어줘야 내가 먼저 가면은 헤드 못 와서 열리고 내가 뒤에 있어줘야 헤드가 돌아와서 지나가서 드로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뒤에 있는 무게중심으로 시작 자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팩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뒤에 있으려면 뒤에서 시작해야 된다. 어드레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슬라이스가 나지 않게 어드레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채를 편안하게 놓고요. 이거 슬라이스 난다고 막 닫으시면 안 돼요. 그럼 맞을 때 진짜 이렇게 뒤집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 편하게 잡고 오른손 편하게 잡고 그립 완성시켜 주세요. 저 지금 발 모아놨죠? 발을 모아놓은 이유는 볼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스탠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손 세팅, 클럽 세팅 끝났으면은요, 왼발을 약간 움직여서 왼발 안쪽에 볼 포지션 두고요. 그 다음에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한 걸음만 더 넓게 쓰시면 드라이버는 넓으니까 좀 보폭 넓은 게 좋겠죠? 여기에서 어드레스 해주시고 헤드를 정중앙 가운데로 갖고 오세요.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
가운데에서 세팅을 끝내세요. 가운데에서 똑바로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공이 왼발에 있으니까 공이 왼발에 있는 이유는 발사각을 적절하게 맞춰주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남성분들 9도, 10도, 여성분들 10도, 11도 사용하시죠. 이 드라이버 굉장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두면 굉장히 낮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캐리 거리가 짧아지고 스피드가 나도 굴러서 런으로만 멀리 가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떠야 멀리 가기 때문에 발사각을 위해서 네모 왼쪽에, 그래서 가운데에서 나도 어드레스 하고 치기 전에 헤드를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스타트를 하시면 오른발이 굉장히 좀 눌려있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서 어드레스 시작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백스윙 실컷 가 놓고 다운스윙 할 때 왼쪽 어깨, 왼쪽 골반, 왼쪽 손 얘네만 실컷 오면 무조건 슬라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때 회전했으면 이 백스윙 탑에서 무게중심을 100% 오른쪽에 갖다 놓고 뒤에서 회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손의 압인데요.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보통 긴장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힘 어차피 못 뺄 거라면, 어깨는 빼는 게 좋겠죠? 못 뺄 거라면 내가 한 군데 인지해서 그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왼손, 가운데,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세 개예요. 여기에다가 꽉 져주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체가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쵸? 임팩트 이후에 체가 쭉 로테이션 돼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 힘이 빠지고 왼팔에만 힘이 강하게 들어가지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왼손 날로 공을 치면 안 되고요. 왼손 등으로 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왼손 등으로 돌아와서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 가지 손가락의 앞만 확실하게 쥐어주시면 이 왼팔 로테이션이 알아서 더 잘 됩니다. 슬라이스 나는 분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쏟아지면 안 되고 왼쪽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고, 자 다시 정리. 가운데에서 어드레스하고 헤드만 보내면 오른발 눌린다. 그 다음에 테이크어웨이 할 때부터 오른발 갖다 놓고 체중, 무게중심 오른발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다 가시고 뒤에서 가운데, 약지, 새끼손가락 확실하게 잡고 끝까지 회전해 주시면은 체 로테이션 되니까 내가 본 방향보다 안쪽으로 회전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 페이스도 알아서 따라 들어가 줄 거예요. 근데 그때 높이 되게 중요해요. 숙인 상태 계속 유지해 줘야 되니까요. 확실하게 아랫배를 숨긴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테이크어웨이 때 오른발,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시면 헤드가 약간 닫혀 맞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정말 체가 지나가는 이 원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일단 가운데 5대5에 내 무게중심을 두고 공을 왼쪽에 두신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남은 채로 앞으로 쏠리지 않고 뒤꿈치에서 왼쪽 중지, 약지, 새끼 요거 세 개 손가락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스윙을 끝까지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다, 혹은 나는 연습장에서 이렇게 임팩 이후에 팔로우 넘어가는 이미지를 많이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제가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손으로 하나 잡으시고요, 오른쪽 손 바닥이 정면을 보게끔 해서 이 손목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왼팔 날아다니지 않게 딱 껴주시고 하나 둘 셋, 왼손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거 치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열리겠죠? 이건 안 됩니다. 백스윙 할 때는 여기 실컷 잘 접어놓고 치고 나서 반대로 왼팔도 접어야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잘 말아주고 클럽 로테이션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10번 해보고 공도 한번 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 만약에 여기 잡아도 어려운 분들은 더 쉽게 하는 방법, 팔꿈치 잡으면 돼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팔꿈치 좀 잡아주시고, 대신 손이 좀 힘들어요, 오른손이. 자, 이렇게 잡고 백스윙 갔다가 넘기고 뒤에서 공 끝까지 숙인 상태로 둘 셋, 전 이거보다 이게 편해요.
그래서 안쪽 잡고 하나 둘 셋 둘 뒤에서 뒤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꽉 잡고 새끼손가락까지 꽉 잡고 오른발까지 100% 뒤에서 몇 개 했어 또? 또 몰라 다섯 개 더 하나 백만 스물둘 백만 스물셋 넷 그리고 마지막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다시 갑니다 잡고 왼발 한 걸음 더 가운데에서 셋업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내주고 테이크어웨이 때 무게중심 오른발 바로 백스윙 이렇게 해주시면 드로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요 필드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던 티잉그라운드가 정말 자신감 넘치고 어디든 내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즐거운 기분 들 테니까요 열심히 연습해보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I got the rock star parking everybody